자, 이번 순서부터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이유종 동아일보 기자 세 분이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좀 전에 영상으로 잠깐 보셨죠?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속칭 겐세이 발언 그 후폭풍이 이틀째 여의도를 계속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 사이의 설전으로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바로 6년 전에 했던 그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새누리당 간사이신 권성동 의원께서 전해철 의원의 질의 중에 피식피식 웃거나 뭐라고 소위 견지를 놓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는 걸 제가 봤고요. 자, 송 국장님, 그러니까 네. 어제 이은재 의원의 이 속칭 겐세이 발언에 대해서 비난이 일자 자유한국당 측에서 거꾸로 이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과거에 겐세이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겐세이라는 발언 자체를 과거에 했느냐, 네. 그러니까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 가지고 한건 맞죠. 지금 보면 박범계 그렇죠. 의원도 했고 이제 홍준표 대표도 과거에 한 적이 있고 등등 그런데 저는 그것은 좀 이번 사태의 전반적인 좀 맥락을 잘못 잡은 거다. 본질이 사라지고 지금 겐세이라는 단어만 남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말이라도 이것이 어떤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파장이 다른 것이거든요. 네. 이번 이은재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이은재 의원이 평소에 이른바 사퇴하세요로 상징하는 굉장히 좀 강하고 이 공세적인 그런 좀 언어를 쓰는 그런 의원이었고 또 3.1절을 바로 앞둔 시점 또 교육문화 체육위에서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상임위에서의 발언 이런 등등 이제 겹치면서 좀 파장이 좀 커진 부분인데 과거에 박범계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홍준표 대표의 발언 그것은 조금 지금과는 상황이라든지 맥락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꼭 이것을 뭐 과거에 똑같이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똑같이 비교할 그런 사안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장제원 의원의 지적에 박범계 의원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그걸로 어떻게 찾아내셨느냐. 그 오래전 거를 하면서 소위라는 말을 붙이고 자신은 썼기 때문에 그나마 좀 변명이 될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말처럼 부적절함은 인정하고 또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짧게 하든 안 하든 내 답변하는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뭐 겐세이는 그 여의원 그할때 겐세이 하고 막 조용히 하세요. 자, 같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수석 부대변인은 저 겐세이라는 발언은 부적절했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대표는 어이가 없다라면서 입장이 또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만 놓고 보면 겐세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문제가 될수 있죠.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겐세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서 영어나 뭐 이제 뭐 중국어 이런 걸 많이 혼용하는 시대인데 네. 일본어 쓰는 것 자체가 굳이 꼭 문제가 되느냐. 네. 그것이 뭐 국민정서법을 고집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네. 홍준표 대표 얘기는 아무래도 뭐 겐세이라는 용어 자체를 문제 삼고 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국면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고 네. 아마도 이제 이은재 의원을 두둔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은재 의원이 이제 강하게 이제 교육부 장관을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그것을 교육 이제 위원장이 아무래도 여당이니까 위원장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은재 의원이 그것을 이제 항의하는 과정이 나오면 그랬죠. 다른데 그걸 굳이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좀 이제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순서부터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이유종 동아일보 기자 세 분이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좀 전에 영상으로 잠깐 보셨죠?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속칭 겐세이 발언 그 후폭풍이 이틀째 여의도를 계속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 사이의 설전으로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바로 6년 전에 했던 그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정하고 또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짧게 하든 안 하든 내 답변하는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뭐 겐세이는 그 여의원 그 할 때 겐세이 하고 마 조용히 하세요. 자, 같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수석부 대변인은 저 겐세이라는 발언은 부적절했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대표는 어이가 없다라면서 입장이 또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만 놓고 보면 겐세이라는 용어가 용어 자체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새누리당 간사이신 권성동 의원께서 전해철 의원의 질의 중에 피식피식 웃거나 뭐라고 소위 겐지를 놓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는 걸 제가 봤고요. 자, 소국장님, 그러니까 네? 어제 이은재 의원의 이 속칭 겐세이 발언에 대해서 비난이 일자 자유한국당 측에서 거꾸로 이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과거에 겐세이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겐세이라는 발언 자체를 과거에 했느냐? 네. 그러니까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 가지고 한 건 맞죠. 지금 보면 박범계 그렇죠. 의원도 했고 이제 홍준표 대표도 과거에 한 적이 있고 등등 그런데 저는 그것은 좀 이번 사태의 전반적인 좀 맥락을 잘못 잡은 거다. 본질이 사라지고 지금 겐세이라는 단어만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말이라도 이것이 어떤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파장이 다른 것이거든요. 네. 이번 이은재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이은재 의원이 평소에 이른바 사퇴하세요로 상징하는 굉장히 좀 강하고 이 공세적인 그런 좀 언어를 쓰는 그런 의원이었고 또 3.1절을 바로 앞둔 시점 또 교육문화 체육위에서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상임위에서의 발언 이런 등등이 이제 겹치면서 좀 파장이 좀 커진 부분인데 과거의 박범계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홍준표 대표의 발언 그것은 조금 지금과는 상황이라든지 맥락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꼭 이것을 뭐 과거에 똑같이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똑같이 비교할 그런 사안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장재현 의원의 지적에 박범계 의원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그걸로 어떻게 찾아내셨느냐. 그 오래전 거를 하면서 소위라는 말을 붙이고 자신은 썼기 때문에 그나마 좀 변명이 될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장재원 수석 대변인의 말처럼 부적절함은